이번 제 전시는 기존에 해오던 작품인 사이드스케이프 작품이 약한 20여 점과 그리고 신작 새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만들었던 메모리스케이프라는 제목의 작품 10여 점 해서 한 30여 점 정도의 작품을 가지고 개인전을 열었습니다. 사이드스케이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옆에 있는 풍경입니다. 나는 그 옆이라는 그런 개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보도 사진을 사용합니다. 보도 사진에는 언제나 전달을 하고자 하는 정확한 주제가 있고, 그래서 그 필연적으로 또 주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. 그 주변을 화폭 가운데로 가져와서 그냥 있기만 했던 풍경을 실존시키는 것, 그것이 바로 사이드스케이프입니다. 그러니까 보조나 배경의 역할을 벗어버리고, 그리고 거기서 또한발더 나아가서 사회나 관념이 부여한 뭐랄까 유용성이나 기능성 그거마저 다 버려버린 그런 아주 순수한 상태의 풍경, 그 풍경 그 자체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풍경화, 그것이 바로 사이드스케이프입니다. 이 그림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한 사건입니다. 원래 그 사진에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, 그런 건다 빼고 흙벽만 그린 거죠. 나는 그내 그림이 가볍고 또 뿌옇고 또 명확한 경계선이 없고 흐릿하고 그러면서도 또 나름대로 당당하고 영웅적이기를 바랍니다. 이 그림은 비행기에서 군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그런 처음의 사진이었죠. 비행기 밑으로는 점점이 낙하산을 펴거나 또 혹은 뭐 아직 안편 그런 군인들이 그런 줄지어서 뛰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, 나는 그 위의 모습, 그러니까 하늘과 구름을 그렸습니다. 비행기만 없다면 마치 뭐 거의 비구상 작품 같이 돼 있는 그런 작품인데, 그래서 특히 색과 붓터치에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작품입니다. 이 그림은 그 서울 근교에 있는 미군 기지의 사진이었습니다. 활주로에서는 비행기가 뜨고 있고, 활주로 한쪽 구석에 한 군인이 무전기를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. 비행기에 포커스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인물의 모습은 좀 뿌옇게 명확하지 않았고요. 바로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. 내 회화 작업은 어떤 이미지의 한 구석입니다, 언제나. 경우에 따라서 그 형태가 불분명할 때도 많습니다. 이번 작품은 그걸 좀더 나누어서 그린 작품입니다. 그렇게 되면 이미지는 거의 사라지고 그림의 재료적인 요소들만 남게 되죠. 그건 뭐 색이라든지 터치 혹은 마티에르 같은 그런 것들만입니다. 그런 재료적인 요소들이 스스로 독립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한 이미지를 만들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추구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독립해서 그들의 독립이 어떤 한 조화를 이루는 것,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시도해 본 그런 작품입니다.
사이드스케이프의 작은 그림 연작은 지난 10년간 제가 한 3천여 점 정도를 그렸는데 그중에서 한 1,700개 정도를 골라서 이번에 전시에 작품을 내놓았습니다.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이드스케이프는 보도 사진을 이용해서 그려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거나 또 알게 되었습니다. 이번 메모리스케이프에서는 사이드스케이프 때보다는 좀 더 일상 속에, 내 삶 속에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송전탑 문제가 있는 뭐 밀양과 또 여수의 봉두마을을 주제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. 우선 그 마을들을 방문을 해서 주변 사진들을 많이 찍었습니다. 그리고는 그 현장에서 뒹굴고 있는 물건들을 수집을 합니다. 뭐 나뭇가지들이거나 혹은 뭐 부서진 의자라든지 뭐 버려진 화분 등 나는 그 물건들이 현장의 상황들을 나름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건들을 작업실로 가지고 돌아와서 그 물건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고 다시 그 표면에다가 현장의 사진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작품입니다. 이 작품은 그 사적인 기억이 담긴 작품인데요. 내가 자주 다니던 곳이었는데 어느 날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동네 전체가 재개발이 돼서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 동네에 이렇게 큰 땅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그쪽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진 의자들이 보이는 겁니다. 여름날 저녁 때가 되면은 동네 할머니들이 골목에 나와서 앉아 계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부서진 의자들이 그 할머니들의 의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들을 다 주워왔어요. 그래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었고 그리고는 그 공사 현장의 이미지를 그 위에다가 그렸습니다. 내게는 마치 그 뭐 개인 앨범에서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